아아 방송 한번 하기 겁나 어렵구나. 야, 잘 보이십니까? 송출 이상 없음? 프레임 드랍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때요? 괜찮나? 괜찮은 걸로 알고 시작. 오늘은 길드 퀘스트, 지금 임시 저장 퀘스트가 35칸이나 쳤다. 이거 좀 일단은 좀 이 기다란 숙제 좀 해맞추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해치워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아 귀찮아. 대귀찮네. 응. 너무 귀찮으니까 해쳐야겠어. 나 태호는 안 키울래. 태호는 그냥 버릴게요. 쪼랩 태호는 버리고 얀가 루루가 수렵 등. 아 이거 재밌는데 일단 이건 버려. 일단 등료관 리퀘스트. 자폭장치님 안녕하십니까. 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시녀님, 검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나즈치가 지금 두 마리나 있는데 뭐 하나 선별해서 지어야 되는데 일단은 삭제. 두 개만 삭제하고 나머지 세 개씩 세 개씩 짤짤이로 게스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부터 보자. 아래 화면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조금 더 편하겠죠? 잉? 녹진 방송은 치맥을 뜯으며 영화를 보듯이 보라고 배웠기에 치킨을 시켰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요. 당연히 후라이드를 시켰겠지. 나 아, 후라이드가 짱이지. 잉. 양념 치킨은 애송이들의 전유물. 후라이드를 뜯으시라 후라이드. 그리고 당연히 뼈닭을 뜯으셨겠지. 아 뼈닭을 시켜서 뜯으세요. 살로마는 치킨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구만. 순살이 짱이라고. 아 이럴 수가. 저 이도교다 잡아라. 이도교구만. 갑자기 치킨 얘기로 샜네. 안되지 안되지. 후라이드 위에는 유일신 간장치킨이 있습니다. 간장치킨은요 아 저같이 위장이 안좋은 사람은 먹었다 하면은 다음날 아주 고생이던데. 여러분은 간장치킨 먹고 몸이 성합니까? 저는 매운 치킨이랑 간장은 뭔가예요. 양념도 좀 그래. 그러고 나는 후라이드가 짱. 물론 만면에서도 후라이드가 짱이지. 그렇게 말고 몸에서 안 받아서 후라이드를 찬양하는 게 아니야. 후라이드는 전 기가 막히지. 아이 갑자기 치킨 생각나네. 어제 먹었는데. 야나종. 아 이거 재밌는 게스트인데 일단 이거 버리자. 아 일단 지우기보다는 아 대태도 게스트 일단은 랜서. 아닌데 고어랜서 겁나 꾸진데. 호라라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하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대태도 게스트만 아주 큰 남았네. 고어 마가라 수렵하기 게스트. 여기도 해머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버리고. 아이 이렇게 보니까 아 할 게 없는데. 아 이거는요 아 대비를 했었어야 됐어. 내가 바보였다. 그러니까 무기별로 대비를 해봤어야 됐는데. 아 죄송. 일단 쿠샬만 한번 볼게요. 쿠샬만 쓱. 쿠샬만 쓱 수주를 해서 그래 쿠샬 체킹해보자. 맨날 태호만 잡다 보니까 질린다 해. 쿠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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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쿠쿠쿠쿠쿠 쿠시. 오케이 등록. 네 만원 충고님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일단은 게스트를 받았어요. 쏙. 이렇게 세 가지인데 하나 둘. 그러니까 활보건 활보건 대태도. 쿠샬 대태도는 솔직히 조금 그렇소이다. 이거 그냥 생으로 지우고 활이나 한번 봅시다. 쓱. 서울 소시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과연 이게 키울 만한 가치가 있는 길드 퀘스트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맵 스타트가 아니면은 이 퀘스트는 지도 새도 모르게 삭제가 될 것이요. 첫 번째 맵 초크요. 자 첫 번째 쿠샬 너는 합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 뭐 미련이 조금 남으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두 번째 맵까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맵
에딧 퀘스트로 999랭을 찍어서 뭐 할까요? 보람도 없이. 글쎄, 그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네. 물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지만. 야, 난 에케를 해가지고 999랭을 찍었다. 뿌듯해 죽겠네. 이러면서 위안을 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야, 맵 겁나 좋네. 오케이. 아, 근데 설마. 지금 여기가 3번 맵 미로 맵인데요. 막 그 것이 요런 데서 레어방이 막 이런 데 틀어박히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자지간 너는 합격. 이 자식은 양육을 천천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 아니에요. 길드 퀘스트 체킹 중. 길게 체킹. 아이디아의 공구님, 하늘을 나는 새님, 멀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노 탐색. 이것은 길드 퀘스트의 길드 퀘스트. 길드 퀘스트가 받아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일단은 여러 가지 체크 하고 있습니다. 체크. 첫 번째 녀석 격. 물론 활보검 퀘스트라서 똑같은 퀘스트기 때문에 첫 번째 맵에서 벌써 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지워버리는 게 낫겠지만은 그래도 미련이 남으니까 이 녀석이 맵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구만. 쑥! 여기는 단차 지형이 없소이다. 첫 번째 맵보다 더 꾸지네요. 더 꾸죠. 굉장히 꾸지네. 그리고 쿠샬이 여기는 오는 맵이 아니죠. 일단은 이거는 삭제 맵이다. 삭제. 별로네요 이건. 몬스터 헌터 포지부터 집회소 강퇴 기능이 생겨서 걸렌스 들고 집회소에 들어가다가 15연속으로 강퇴를 받아봤어요. 오마이갓. 정말로 이상한 방장님들을 만났구만. 걸렌스라고 해서 막 강퇴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정말 재수가 없으셨군요. 15연속 강퇴. 부들부들. 아, 건들건들하구만. 건들건들. 어휴. 확연하게 이게 강퇴 기능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막 트롤 잠재적 트롤 그런 낌새가 느껴진다. 조짐이 보인다. 이런 그냥 방장 마음대로 다 삭제시킬 수가 있죠. 정말로 해악적인 기능이 될 수도 있지. 실제로 그렇게 해악적인 것이 될거 말이죠. 저는 강퇴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걸렌스를 많이 안 써서 그런가. 저시간 삭제. 길쾌 삭제. 마벨러스님 안녕하십니까. MH님, 저필님, 김정덕님 안녕하세요. 세인트 로렌서님, 사함다니님 환영합니다. 좋은 주말입니다. 좋은 주말이니까 등록완료 게스트 여기 지우자. 구샬 대태도는 확인할 필요도 없는 똥자루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소. 자, 삭제. 오나즈치가 활보건 게스트가 있고 한송검 쌍검도 있는데 오나즈치 한송검 룩이 어땠었지? 아, 일단은 여기까지만 확인하자. 자, 일단 여기까지만 확인해 두고 오늘은 굉장히 급하게 방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오래 못해요. 오래 못하니까 자, 바로 멀티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걸렌스는 겁나 좋은데 트롤이 아닌데 정말 잘 쓰는데 걸렌만 주구장창 받는데. 아, 건들건들한 거시기가 아닐 수가 없도다. 정말로 너무하다. 공방 방장님들 어떻게 걸렌이라고 다 강퇴시키고 그러냐. 나만의 길카라도 확인해보고 강퇴하든가. 부들부들. 자, 방을 개설했습니다. 비번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소. 그때 멀티한 사람은 안 되죠. 네, 애석하게도 지난 문헌방송 멀티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한이 걸리겠네요. 애석하게도 말입니다. 다른 분들 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오. 아가사탕님 안녕하십니까. 소생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래 가래. 아, 아 맞다, 밴 게임이라는 게 있었지. 밴 게임. 어, 밴 게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요판 다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 게임 그거 정말 듣기만 해도 재밌네. 쓱. 자, 비번은 6565 되겠습니다. 아, 지난 방송에 참여를 못한 분들 여기부터라 여기 와서 재미난 돌캐를 진행해봅시다. 들어오실 분 많으셨네요. 캬 빠르다 정말. 드래곤마스터님, 용서슴치는님님, 나이스님 환영합니다. 너무나도 환영하니까 한번 돌아보자고. 언제나 심심풀이 땅콩으로 간단하게 머리통을 아작내버릴 수 있는 테오퀘스트부터 달려봅시다. 헌터랭크가 너무 낮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헌터랭크 낮으셔도 들어오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헌터랭크가 낮으시다고 해서 막 배척하거나 그러는 건 전혀 네버 원 그램도 없으니까 마음껏 들어오시길, 마음껏. 언랭제한은 없습니다. 만약에 낮으신 분이 들어오시면은 다 같이 집회소로 가서 상위 캐스트하고 하위 캐스트하고 그래요. 옷 다 벗고 말이지. 잉. 목 아파. 네, 다음 파티 한번 노려주세요. 요새 공방에 왜 이렇게 무개념이 많을까요? 분명히 샤갈이 타겟인데 들어와서 다짜고짜 다른 게스트를 수주해놓고 당연한 듯이 식바풀을 걸고 출발구 앞에서 대기해요. 저런. 글쎄, 그거는 무개념이라기보다는 몰라서 그런 걸 겁니다. 친히 설명해주면은 잘 알아듣지 않을까. 물론 못 알아먹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과연 90은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무작정 무개념 하지 말고 귀찮지만 터치스크린 꾹꾹 눌러가지고 잘 전달을 해보소. 물론 저는 채팅을 안 치지만. 나 뭐 하려고 그랬지? 아, 요새 너무 재밌어. 진짜 재밌어. 뭐가 재밌느냐면 태호가요 차지 X로 되게 재밌다? 진짜 재밌어. 아마 언젠가는 솔풀도 도전해볼 생각이 막 솟아오를 정도로 태호는 차지 X로 정말 재밌다더라. 잉. 죄송. 아까부터 더러운 소리를 자꾸 내는데 소화 불량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자, 드디어 135다. 한 번만 더 레벨업 시키면요 드디어 봉인된 무기를 뱉어내는 멋쟁이 태오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었어. 자, 1레벨만 하면 돼요 여러분. 1레벨만 말이지. 지금은 풀방이어서 들어올 수가 없사오니 네, 다음 파티 때 새롭게 모집하니까 그때를 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인기인가요 샤갈이? 아니요, 많이 보이던데요. 샤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나름대로 많이 보이는 길드 퀘스트입니다. 진짜 더럽게 인기가 없는 녀석이라고 하면은 오나즈치가 되겠죠. 오나즈치 뭐 양 크기니 마시기 꺾개니 막 그런 거는 거의 못 봤어. 나오던 놈들만 나와요. 다양하긴 하지만은. 아프라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태호는 빙속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태호는 물속이 약점입니다. 약점 물속. 나발 갖다가 마리통 후려치면은 겁나 좋아하는 친구요. 요 바로 이거 갖다가 대굴박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빡 하고 말이지. 팬이랑 서포터랑 매니저랑 다른 점이 뭔가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팬이라고 하면 별풍선을 하나 이상 쏘신 분 을 팬으로 구분이 되고요. 서포터는 스티커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스티커를 하나라도 쏜 사람은 서포터. 매니저는 제가 직접 지명한 분이 매니저입니다. 그렇게 지명이 되면은 방 관리를 BJ 대신 도맡아서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준비 마치셨으니까 시작! 도머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일형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테오 테스카토라 시작해볼까. 얘는 드디어 1레본만 하면은 기가 막혀.
한 번만 잡읍시다. 간단하게 심심풀이 땅콩으로 말이다. 바바밤. 아우, 나 왜 이렇게 말을 대추지? 아, 잠깐만요. 나 자꾸 억양이 이상해지는데. 아, 말 자꾸 대충하네. 죄송. 애송이 BJ구만. 토키님, 룬사로님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냠. 냠. 난 클라소. 대굴박이 남아나지 않을 거다. 뭐야 이거? 오, 깜짝이야. 약간의 렉이 있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왜 껌버가 안 나가? 아, 이거 뭐 이상한데? 뭐야? 왜 맞을까 안 맞아? 어, 약간의 렉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왜 맞을까 안 맞았냐? 나쁜 놈아. 아이고. 네, 다음 팟을 노리실 분은 다음 팟을 잘 노려보세요. 언제든지 개방이 되어 있는 그 시기니까 잘 노려보세요. 어이구! 깜짝이야. 아이고! 정말 드러운 타이밍이구나, 이야! 대단한 타이밍이야. 오! 하나도 안 놀랐어. 냠! 와우, 저기요. BJ님, 이거 화면을 컴퓨터로 띄우는 거 어떻게 하신 건가요? 니세트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랑 닌텐도랑 합체시키면은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W님, 겨벅님 안녕하십니까? 공참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당첨다! 너무 좋아. 자지간 태양권은 끊겼어요. 태양권은 끊겼고 컴퓨터로 보는데 더 재밌네요. 아무래도 화질이 더 좋고 컴퓨터로 딴짓거리하면서 보는 재미잖아. 어이, 딴게임하면서 보세요. PC는 그런 재미야. 아, 나 자리가 이상하구만. 여기가 아닌데. 자, 돌리고. 깜짝이야! 와, 이거 왜 안 맞았지? 어, 대화에 싸다기를 안 맞았어. 빵! 저가 아니라 그냥 거출력! 그렇지? 한 번 더 거출력이다! 토시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향전하시고. 싱커 삭제 모르겠는데? 와, 용 뭐야? 저거 맞고 안 죽네? 난 삭제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몰라요. 좋구만. 집에서 왜 안 떠요? 아, 그거요? 제가 그거 안 보이게 해놨어요. 친구 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 친구 목록 타고 못 들어오게 제가 설정을 맞춰가지고. 오잉. 그래서 그런 꼼수는 안 되지롱. 아, 터시야. 우와. 야, 턱주가리 맞았어, 지손. 아. 오, 트리플 킬 각인가? 아, 잠깐만. 어, 다행이다. 와, 다행이 아니다! 아싸. 잉! 살았다. 오, 예. 네, 거카님 안녕하십니까? 강제 다이어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 머리 노리는 사람이 3명이어서 좀 많이 위험하구만, 그지? 뒷다리를 공략한다! 어, 잘못했어. 머리통! 아, 머리 왜 이렇게. 아, 저런. 쏘리맨! 아니, 때려야 할 때는 못 때리고, 빗나가야 할 때는 안 빗나가. 버그가 틀림없어. 자, 단차랑 스턴이랑 겹쳐가지고, 힘으로 가다들어. 원투 차 모시고 원투. 아깝구만. 흥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보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샤! 그리고 현재 이술의 상태다. 주의하자고 여러분. 뒷다리! 예스! 좋구만. 이거는 괴력 씨앗을 먹는 타이밍이 아니야. 맨날 맨날 놓치는데. 자. 지금 막 돌려도 되겠네. 자, 간단하게 머리통. 예스. 그리고 포효 같은 건 죽어도 맞기 싫으니까. 맞고. 됐어. 깔끔하오. 아, 친구 코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먹어야지. 그러면은 너도 나도 다 친구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꼼수야, 꼼수. 네, 친구 등록이 안 된 사람은 들어오기 그러면 어려워지잖아. 네, 그거는 작년부터 그런 식으로 시행했었어요. 작년부터 말입니다. 예스! 야, 이리 와! 어이! 오케이! 야, 고출력! 7대! 어이구! 죽을 뻔했어! 경직이 안 터져서 골로 가실 뻔했구나! 진짜 위험하네요. 차지 X 고출력은 정말로 위험하다더라. 위험하네. 아! 하느님 앞서서 하느님이 보호하소 우리나라 만세. 장풍! 으앗! 냠! 아싸! 살았다! 막! 아! 이거 너무하구만! 냠! 또 살았다! 요! 안정권 돌입. 야, 태양권 언제입니까? 태양권? 슬슬, 오! 그렇지! 휴! 자, 이 승부 우리가 가져간다. 나 역적될 뻔했어. 오우, 깜짝이야. 아니, 꼬리 노려야지. 펀트. 딱, 머리짤. 야, 이제 다 잡았어. 아, 잡았어요. 힘내요, 헌터님들. 제 데오캐스트의 랩업을 위하여. 좋아. 자, 1차전 종료. 나쁘지 않소이다. 하지만 애송이 같은 말은 하지 않을게요. 오, 이거는 가능성이 있소이다. 이런 얘기하면 삼수 타곤 했었지. 그냥 주댕이를 닫고. 할만하구만. 느낌이 좋지도 안 좋지도 않구만. 그렇구만. 무심하게. 인위적이면 또 안 되는데. 아, 징크스. 배달중님 안녕하십니까. 튜키님 안녕하세요. 너랑 조커버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질문. 여기서 나오는 영웅의 저 봉인된 무기도 레벨이 136대부터 나오나요? 영웅의 무기가 뜨네. 그리고 이태오 퀘스트는 한번 놓치면은 기둥맵을 지나가야 돼. 하나 귀찮지. 약간의 딜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아, 뭔가요 이게. 왠지 최고 출력 한 번만 직방으로 날리면은 이 친구 골로 가지 않을까? 잠깐만, 이거 되게 이상하다. 바로 태양권이 빵! 하고 터질 것 같은 이 불길한 느낌 뭐지? 아마 이 파티는 태양권에 으악! 태양권 냄새가 나. 느낌 이상해. 느낌이 싸해. 당했어!
아, 예지력이 상승하는구나. 아, 상승한다 예지력. 말도 안 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아, 젠장. 정말로 죄송하. 그러니까 세 번째 맵으로 가는 도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100초를 못 쐈어. 이 자식이 굉장히 나 이런 식으로 당한 적 별로 없었는데. 와, 걸 때리네, 야. 이거. 죄송하. 그냥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후딜이 약한 공격을 그냥 때리지 말걸. 괜찮소이다. 첫 번째 태우는 실패하라고 존재하는 퀘스트니까. 뭐 액땜 같은 느낌의 퀘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 액땜이야, 액땜. 첫 판 태우에서 지저분하게 망해버리면은 나머지 앞으로 있을 퀘스트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그런 작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길. 136레벨. 너무 아깝다. 인간적으로 너무 아깝구나, 야. 다음 게스트는 드래곤 마스터 씨가 하나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부장한 거 하나 부탁해요. 나 셀레기 잡아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셀레기. 젤먼, 이거 되게 웃긴데. 이 긴급 퀘스트 말인데요. 대장도전의 긴급 퀘스트. 이거 G3 긴급 퀘스트요. 금사자 대비 방위 작전. 과. 뭐, 쿠샤리니. 아니면은, 셀레기 극한. 요렇게 나오잖아요. 요렇게 나오는데, 이 퀘스트가 한번 깨기 전까지는 무조건 라잔으로 굳혀지는 건가요? 다른 퀘스트로 안 바뀐 지 몇 주가 넘은 것 같은데. 그죠? 뭐야 이거. 뭐지? 내 퀘스트 아닌데? 저랑 동년배 태우다. 좋아. 첫 번째 태우를 말아먹었으니까 이 녀석이라도 만렙을 찍어주자. 동년배 태우네. 참 신기하구만. 이번에는 대검 할래. 대검이 좋겠어. 대검이 나를 부른다. 예오. 용서 카오스 or 노. 좋지 않냐가. 불파 따가지고 가고 싶다. 폭파 쇠강에서도. 하지만 이게 낫겠어. 발도주는 그렇게 필요가 없지만은 일단은 발도주를 풀어보자고. 테도 커스텀 언제 만들지? 또 이 소리를 하게 되네요. 도대체 테오 커스텀은 진지하게 언제 만들어보지? 테오 커스텀이 아니라 테도 커스텀. 슬레이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샤갈 퀘스트를 수주해놓고 사람이 기다리는데 들어오더니 청아룡 활용 개를 수주하네요. 저런 공방이 개판. 개판이라는 얘기가 자꾸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15연 강퇴에다가 이번에는 생뚱맞은 퀘스트 수주. 저런, 왜들 그러나 이런. 매너를 지킵시다. 공방러 여러분, 이 방엔 없겠지만은. 나 방어술 띄울래. 안되겠다. 오랜만에 방어술 대를 띄워야 되겠어. 그러니까 진짜 재수 좋게 태양권 터지는 타이밍에 방어술 뜨면요, 살아 그거. 재수 좋고 방어력 단단하면은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술을 한번 채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성보다 훨씬 나은 게 방어술 같아. 몇 명째인가요? 야, 이게 두 번째 퀘스트입니다. 두 번째 퀘스트 시작. 아영님, 심심해님, W님 안녕하십니까? PJ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 준비 끝! 이거 잠깐만.
빠바밤. 아, 연락이 왔는데 잠깐만요. 어, 애매해라. 아, 이달래. 짠짠짠짠. 태도의 진술을 보틀이도록 하겠어. 보여준다, 태도. 오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 대회전 대기! 쓰다가 골로 가신 일이 없도록 주의에 주의에 만전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어. 에이. 자식! 날아오르네. 나의 목표는 다리멍댕이가 되겠다. 다리멍댕이 꼬리. 됐어. 다리, 다리. 가로 가시고. 헉! 자식이 정말 애매하게 조심스러운 태우구나. 자, 소심쟁이 태우예요. 아, 송이 같은 전술이나 쓰고 말이다. 타! 칭! 대회전 백이! 예스! 살았어. 아니, 이걸 사네? 대단하구만. 네, TH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닌텐도 게임이 맞아요. 야! 어우! 어우, 야! 어! 야, 이리와! 어, 왜 이래! 어? 자식, 정말. 가낭무도하구만! 아이고! 오, 방어술 개꿀! 야, 반도 안 달았다. 어, 하나님! 살았다, 살았다. 고맙습니다, 하느님. 냠. 방어술이 개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버렸어. 야, 좋구만. 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꼬리 때릴게요. 대검이 두 명. 녀석의 머리통이 남아나지 않겠네. 자, 꼬랑지 가져와라. 타!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고. 대회전대기다! 노란색이다. 자, 잘 때려보자고. 랍도 플레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어. 사랑요! 예스! 장풍캬! 생명의 약에 대한 진실. 어, 쓰더라도 죽을 사람은 죽어. 먹어도 죽어. 어, 죽을 사람은. 어? 그건 운명이 하나의 데스티니지. 바꿀 수가 없어. 해냥님 안녕하세요. 드리드님 안녕하세요. 관인님, 디아블로 헌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꼬랑지를 겁나게 쥐어패가지고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겁나게 쥐어패도록 하겠습니다. 촤! 촤! 촥! 촥! 야스! 일로와! 어, 안 돼, 안 돼. 어, 여기서 잠시 끊어가고. 태도 콤보에 취해가지고 계속해서 원투 콤보 넣었다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 아, 저거. 드디어 판정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저거 판정이 그렇게 크진 않아. 어, 전방태양권이요. 아, 영소숨씨를 노렸네. 그걸 내가 가서 얻어맞았고 말이다. 어, 아파. 미야. 아, 또 왜 나냐. 어, 다행이다. 아니야. 첫 판에서 막수레를 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레는 없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어, 빨리 대전배기가 필요하다. 대전배기. 아니, 꽃자리 바로 될 줄이야. 저 죄송. 나의 태도 속 강력하구나. 오, 센데? 왜 바로 거시기요? 오, 예! 맞나? 기가 막히지 않은가? 멋있군. 대회!
대전 백이 좋아. 그러니까 한 세 번째 단차부터는 꼬랑지를 공격하지 않는 게 현명하네요. 어이구! 제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로 단차가 바로 성공시키자마자 거시기가 되면은 좀 그러니까 딜 타이밍을 낭비하는 일이 된다더라. 항상 엉덩이 뒤쪽 자리를 점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태도 같은 경우는 항상 엉덩이 뒤쪽. 예스. 자, 살았지? 오케이. 가리보자고. 불이다. 안 맞았어. 좋아. 자, 여기부터 또다시 원투 콤보가 들어가겠구만. 대회전! 어? 버그다, 버그. 버그가 틀림없어. 이건 버그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기계 현상이야. 아, 빨리 대회전 써야 되는데. 장풍! 자, 요렇게 때릴 것만 딱 때리고 빠져야 돼. 요렇게, 요렇게. 어때? 어이구! 찾아가는 서비스! 우와! 하나도 안 놀랐어. 태양권! 그리고 사망! 아! 어우야. 어우야. 첫 번째 파티한 여러분! 우리는 조금 분발해야 될 것 같다. 야, 태호한테 지금 2연패? 오 마이 갓. 헐님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이제 헐이다 헐. 헐이다 헐. 태호가 쏘우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아깝구만. 으이. 태양권 타이밍을 멋져쌍. 이런. 괜찮소이다. 대호한테 술에 타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어이, 뭐 괜찮소. 드론님 방송 보고 국전 가서 몬스터 헌터 포지를 사왔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셨소. 자네는 이제부터 안유단의 뉴 헌터요. 재미난 수렵을 진행해 보소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고 신신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F게임센터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드론님 보호건 한번 써주세요. 보호건을 원하시는가? 좋습니다. 보호건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건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 제가 라보건을 써먹을 만한 라보가 지금 단 1g도 없기 때문에 해보건 위주로 보여드리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좋네요. 아우, 딱 좋구나. 보호는 정말 해보갔다가 참 재밌는 녀석이지요. 자, 해보의 진술을 보여준다! 아닐 수도 있고. 아, 근데 얘 포효 맞기 싫은데. 아니다. 순삭을 위해서 그냥 극딜로 갈게. 극딜. 극딜이다. 남자는 리미터 해제해보지. 열혈 코알라님, 레이키안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건 레어방에다가 레벨이 137이네요. 너무 마음에 들잖아. 앞서 했던 애송이 태호, 애송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좀 애매하지만 애송이 135레벨밖에 안 먹은 애송이 태호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영양진 녀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영양가가 아주 충만하구나. 덤벼 한판 붙자 반반. 나는 반반을 아주 싫어하지. 우인즉슨 열혈 후라이드 파기 때문이다. 이 자식을 때려잡읍시다. 개집애 같은 반반을 죽여버리자고. 으샤 냠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비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헐. 가래.
IF 게임 센터님, 오마이갓, 초콜릿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군요. 달짝지근한 맛이었습니다. 땡큐.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에 대한 보답으로 한번 멱을 따서 갖다 바치도록 하겠소이다. 아, 잠시 파티원들의 무기를 한번 점검해볼까? 오우, 디스티아레. 좋은데요. 제일 먼 디스티아레는 그거 아니에요? 제 기억상으로는 디스티아레는 통상 위주가 아니라 관통 해보 아니었나? 저지간 투 해보에다가 원충군 좋지 아니한가? 아주 손쉬운 수렵이 될 것 같구나. 요. 빰빰. 붕어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간요법이 필요하다. 나 뭐가 지르냐? 그냥 소금물 확 마실까? 미치겠어. 미치겠소이다. 가래가 많이 껴요. 소금물을 훅 하고 마시면은 나는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되겠지. 안되지. 방법이 없을까? 준비가 됐다, 헌터 여러분.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아, 다 됐구나. 자, 나리 한번 날려보자고. 야, 지금 이전 2패예요. 굉장히 부들부들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 해보자고, 헌터 여러분. 이번 퀘스트마저도 실패하면은 마음의 상처를 얻게 돼서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을 거야. 그래. 아니, 돌쾌인데 3연패라니? 그럴 리가 없어. 아니, 이럴 수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해보님, 관객이 미안해. 관객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 먹고 있어. 너무 좋아. 죄송. 다행스럽게도 봉인된 무기가 안 나왔군요. 그나마. 그나마 거시기하다, 엥? 시기, 엥? 아우, 진짜, 아우, 건어만 했다 하면은 타느라 안 챙겨오는 기묘한 기계 현상. 타느라 안 챙기는 내송이 헌터입니다. 구제의 불능이요, 구제의 불능. 정신 나갔어, 이거. 그렇게 멀리 쏴도 되는 거예요? 무슨 탄이야 저거? 통상 아니에요? 한판 붙자! 너까지 거는 레벨 1 통상탄으로 충분해! 참, 방금 탈 뻔했죠? 너무 가까워가지고 패턴을 못 봤어. 야, 비비탄 맛을 보여주마, 땅냐! 비비탄 맛을 보아라! 나의 데미지는 정말 쥐꼬리만하지! 쥐꼬리로 맞아봤냐? 내가 숟가락 살인마다! 죄송. 아머 라이브! 예스! 야, 확실히 얘 데미지 되게 센데? 장난 아닌데요? 오이! 레벨 137, 반반 막아라. 장난 아닌 데미지예요. 그냥 살짝 스쳤는데 3분의 1피가 나갔습니다. 번호에서. 네. 네, 숟가락 살인마가 되겠습니다. 냠. 숟가락에 젓가락으로 더한다 이젠. 숟가락이랑 젓가락으로 같이 때리고 있어요. 가자. 큰일 났어. 안에 대굴박이 터질 거야 아마. 장전하시고. 비비탄 살인마. 깜짝이야. 만전의 주의가 필요하. 우리들은 딜레마가 있잖아. 드라마가 생겼잖아 이제.
2연속 패배여가지고 말입니다. 앉아! 돼! 자, 건어 입장에서 저 녀석의 공격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저거죠. 갑자기 날아올라서 후악 하고 떨어지는 거. 저게 제일 피하기가 어려웠었던 걸로 기억한다. 나머지는 뭐 그냥 이냥저냥. 이제 슬슬 드론님도 디스티 하나만 장만하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디스티알의 문제가 아니라 탄을 안 챙기는 것부터 습관을 들어야 되겠죠. 탄을 잘 챙기자. 대문짝만하게 컴퓨터 화면 옆에다가 붙여놔야 될 것 같아. 탄을 챙기자. 지금 해보고 나발이고 중요한 게 아니야. 디스티알을 만드더라도 저는 아마 탄을 안 챙겨서 비비탄 쏘고 자빠질 거예요. 확연하게 디스티아레가 땡기긴 땡겨. 와 하나님! 하나도 안 놀랐어. 드래곤씨가 맞았네? 뭐야 저거? 나노린 거 아니었어? 애송이 같은 녀석 다리를 쳐서 자빠뜨린다. 와라라라라! 비비탄! 예스 비비탄! 야 비비탄으로 때리더라도 다리 같은데 많이 때리면 잘 잡아줘요. 그렇게 효과가 많이 없거나 그러진 않아. 그리고 항상 어이구 고의 하강 공격은 오른쪽으로 피하면 잘 피해지더이다. 이건 꿀팁이요. 오른쪽으로 피하면은 잘 피해져. 항상 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잘 쓰면 될 것 같다. 예스! 기가 막힌 단차였습니다. 단차 아니네? 자, 격추였어요. 와우! 꽃잘. 마비랑 꽃잘이 겹쳐가지고 조금 거시기하지만 괜찮아. 지금 이 파티에서 제일 하는 게 없는 해보가 자꾸 이렇게 주댕이를 떠니까 죄송합니다. 괜히 막 미안하고 그러네. 쏘지 마서! Don't shoot me! 깜짝이야, 탈 뻔했잖아. 이게 첫 멀티 마지막인가요? 아니요, 세 번째 판이에요. 세 번째 판이기 때문에 아 이거 왜 못 피하니? 아! 관장! 관장! 뚫어버린다 차네! 응고! 장전하시고 탁! 삽입! 예스! 좋구만. 자, 엄청난 데미지를 줬을 터. 노. 예스. 왔나? 터! 터! 우와, 하느님! 야, 이건 피할 수가 없었어, 진짜. 이건, 에보 세계 1위가 와도 못 피했었어, 이건. 냠! 저지간 근성이 한번 터졌네, 저런. 거리 조절 잘해야 되겠다. 톡! 방방. 샤가로인가요? 반반이 되겠습니다. 반반. 샤갈 되기 전 단계인데 샤갈보다 더 세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후! 유후! 재밌네! 분명히 샤갈보다 나이 덜 먹은 애송인데. 아 젊은 혈기인가 그럴 수 있어. 샤갈은 늙은 아! 하나 더 올랐어. 이 자식은 젊은 놈이고 샤갈은 늙은인가봐. 그럴 수 있어. 왜 니가 더 세냐고. 그만 애송이 같구나. 오! 오! 나 저거 못 피하는 징크스가 있어서요. 다행이다. 부샬 다우라님, 유로브님, CV님, 제빵맨님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 친구 대굴박을 날려버리도록 하겠어. 포효 굴러서 피했다. 겁나 잘하네. 어? 좋구만. 장전하시고. 땅! 땅! 그렇지! 전탄을 대굴박에 때려박는데 성공하였어. 잘하잖아. 물론 비비탄이어가지고 애석하긴 합니다만.
아, 내가 비비탄이라니 여러분이 좀 챙겨주셔야 돼요. 저는 생김을 좀 많이 받아야 하는 애송이 헌터에서 자꾸 탄 생기는 거 까먹어서 비비탄 쓰고 그러잖아. 아우 새길. 왜 어디야? 어 바꾸 여기 없다. 바꾸 바꾸. 녹두님이 해보라니? 저 해보 많이 써요. 저가 해보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응, 전혀 흔한 광경이 아니라 이겁니다. 잘 쓰지 뭐. 좌지간 다 잡은 것 같은데 아,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너무 노딜이어서 아, 아닐 수도 있어.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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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리겠다. 우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이거에 공격 판정이 있어요. 저 후속타에 공격 판정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뻔했네요. 자 꼬리 돌리기? 아우 좋구만! 좋은 거식이었습니다. 나도 더 깔까? 아 왜? 오! 야 비비탄 강력한가 보다! 캬 잘했네! 오 예상외 5분침이다. 정말로 예상외 5분침입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 뭐지? 실제로 통상탄 레벨 1 센 거 아닌가? 이상한데? 이 정도면 굉장히 일찍 잡은 거예요. 나머지 세 분이 역시 잘한 거겠지만은 왠지 비비탄이 좀 센 거 같다. 나름대로? 나름대로? 설마 계속 통상일 쓰신 건가? 네. 네. 숟가락으로 때려잡았습니다. 통상탄 1레벨. 죄송. 개트롤이야. 아, 개트롤이야 정말. 그런 의미에서 추가 빵을 받으세요. 빵! 빠바밤. 좋구만. 역시 에버가 찰지긴 잡나 찰져요. 네, 찰져. 잔잔잔잔잔잔잔 자라잔잔잔. 이게 그러니까 통상탄 레벨 2에 비해서 데미지가 거의 반토막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을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보통 그렇다고 하대요. 그래가지고 통상탄 레벨 2짜리를 쓰는 것에 두 배만큼 딱 두 배만큼만 더 쏘면 돼. 쉴 틈 없이 쏘면요 통상탄 2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고 말고 나뚜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멸령탕도 약점 특효 효과를 받으려나요? 멸령속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약특 본 거 없는데 멸령속사 자체가 관통 타입이니까 약점 특효는 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도전자라든지 공대 버프라든지 이런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좁은 식견이었습니다만 아마 맞을 거야. 마지막 퀘스트가 남았다. 정말로 좋구나. 나쁘지 않구나. 태호한테 두 번 삼수레 당하고 반반을 노수레로써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어. 자 마지막 남은 퀘스트는 뭘까? 진짜 태호가 이상하게 실패율이 높구나. 정말 기묘하죠. 태호는 왜 자꾸 실패하는 걸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밤밤밤밤밤. 여기서 문자 하나만 보낼게요. 도저히 이거는 지나칠 수가 없어. 그렇군. 마! 리벤지 태우러 가자고! 동의하십니까? 나이스 씨!
나이스 씨가 동의하시면은 리벤지 태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이스 씨도 태호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자, 태호 간단하게 머리통을 으깨버리도록 하겠어. 그러면은 리벤지다. 그래, 이렇게 당하고 살 수는 없지. 시작해볼까? 이번에는 뭐로 해볼까? 햄머가 좋아. 그래, 내가 햄머를 들고 태호 퀘스트에서 실패한 적은 많지. 많지. 차마 양심이 많지. 겁나 많아. 대려 개트롤인데. 아, 그래 그래, 해모 말고. 신에게는 그렇다, 이게 있으면은 될런지도 몰라. 저 한번 수렵피리로 해볼게요. 수렵피리로. 그래, 태양권은 어차피 방대 버프를 2연속으로 불더라도 사망에 이르를 거야. 네, 하지만 분진펑에는 원큐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어력 700가량이 넘으면은 방대 버프 받은 상태에서 방어력 700이 기존에 넘었던 사람이라면은 분진펑 맞고도 안 죽어. 보러 퀘스트의 성공 확률을 압도적으로 늘릴 수가 있다더라. 네, 발굴 피리가 맞습니다. 바로 피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속성?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태어 상대로 불속 지존. 우리 피리가 트롤인지 노트롤인지 모르겠다. 룩이 예뻐서 쓰고 있어요. 룩이 룩만을 바라보고. 태어 상대로 불속 지존 간다. 케이옷을 먹는다. 갔다 버려님, 레드후드 차차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초급 유랑자님, 카카 키키 카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무기 해머가 시징. 아, no no no. 해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머를 틀면요, 아, 겁나 잘하는데, 아, 겁나 잘하는데 파티원 분들이 아, 삼수를 먼저 끊는다고.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서포팅할 수 있는 수렵 피리를 드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현명한 처사라더라. 파티를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어. 해머는 그게 안 되지. 아, 그렇고 말고. 난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구만. 불신 세트입니다. 가자. 내가 파티원을 믿지 못할 때만 하는 수렵 피리가 되겠습니다. 가자고. 아, 맞다. 아, 이거 하면 안 되지. 잠시만요, 요것만 받고 가서서 오사 하나 더 받고 가서. 아, 그렇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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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그러니까 필이 되게 이쁘죠. 크, 기가 막혀. 이 자식이 들어가자마자 기방할 것 같은데. 쓱. 방대 번 불면은 아이. 어, 깜짝이야. 방대 두 번 불면 태양권 원킬 납니다. 아마 날 걸요. 방대 두 번 제발. 그렇지, 두 번 불 수 있다. 자, 불고 시작할 수 있게 됐네요. 피리룩은 아주 지졸이에요. 너무 멋있잖아. 해볼까? 에? 머리통! 예스! 그리고 오! 야야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확연하게 수렵피리가 자기 버프를 통해서 이동속도가 빨라가지고 발도상태에서도 거의 안 죽어. 다 피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러지 마! 야! 오케이.
하나도 안 놀랐어. 그래서 안정적이라더라. 일단 내가 죽을 일은 없어. 야 남자! 어기. 이 자기 버프가 정말 꿀이란 말이죠. 방 버프도 다시 한번 체킹 체킹하고. 이 자식이 감히 페이크를? 때리는 걸 조금 생각해서 때릴게요. 안정적으로. 젠장 죽는구나. 아, 걔 무슬머네. 죄송. 아, 젠장. 와, 끄트머리에 걸리다니. 겁나 부들부들. 아, 어디 거? 아니야, 리벤지 실패할 리가 없어. 어, 와, 진짜 너무. 우와, 저걸 당하다니. 수려필이는 무슬머라는 게 입증이 되었소이다. 방대법 불더라도 저거 맞으면 무조건 죽네요. 이런. 제게. 아, 저건 버틸 줄 알았는데 그냥 공대나 불겠소이다. 아, 아 진짜. 아. 설마 날 때리겠어? 내가 이제 쥐똥도 안 보이는구나. 아, 나쁜 자식. 나라도 때렸으면 덜 화가 났을 텐데. 네, 분진 먹고 맞으면은 무조건 죽네요. 무조건. 그러더라도 방대 버프가 확인하기 좋긴 하니까. 아, 방대는 꾸준히 불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좋아. 공짜 피리. 바바밤밤밤밤밤밤. 땅! 어! 땅! 예스! 아니 몇 대 안 때렸는데 왜 스턴이야? 크아 좋구먼. 부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자기 버프를 체킹해야 되는 시간. 오, 왜 그랬을까? 와, 살았어! 아, 죽었어! 어, 살았어! 와, 살았어! 왜 살았어? 왜 살았어? 너 왜 살았어? 뭐야? 자, 지금 전방 태양권을 직방으로 맞고도 안 죽었습니다. 무슨 현상이지? 왜 안 죽었어?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 왜 살았어? 왜 살았어? 와, 올랄랄랄라, 이러지 마. 어이, 갑자기 고수가 됐어요. 너 왜 갑자기 고단수가 됐어? 어? 야, 갑자기 되게 잘해요. 맞을 듯 하면서도 악! 우후! 깔끔하군! 정말 좋군! 뭔가 술의 각이었어. 다행이구만. 좋구만. 나쁘지 않군. 나이스 단체였습니다. 태양권도 이제 걱정 끄시고. 확연하게 태호는 조충군인 것 같아. 인정하자고. 태호는 조충군이다. 불었어! 잘했어! 잘 불었어! 좋구만! 나쁘지 않군요. 자, 아까랑 동일한 상황이야. 이번에도 이 술에 타고 태호를 저편으로 보냈어요.
자, 이번엔 그래도 기대를 해보자고. 반대로. 아까와 반대로 기대를 하자. 이 퀘스트는 우리들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우리들의 승리다. 정해진 것이겠지. 알 수도 있고. 과연 과연. 네, 확연하게 태호가 조충권의 약한 면모가 진짜 태양권 하나만 끊을 수 있다는 게 그것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무시해. 조충권의 필요성을 확 느끼게 되는, 방금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 이거 불어야지. 아그로마가 땅 재밌구만. 얘는 여기서 싸우는 게 좋아요. 아닌가? 여기가 그나마 조금 더 넓을걸? 오? 탁! 좋구만. 오케이, 좋구만. 얘 또다시 태양권 터지는 거 아니야? 다행이다! 해경직! 이러면 풀리는 거지? 좋구만! 부시고! 방대버프의 상태가, 잠깐만. 살려줘서! 사람 살려! 얘가 지금 날 죽이려고 환장했어. 하나도 안 놀랐어. 날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됐었어요. 세상에, 무섭구먼. 자꾸 못 봤는데요. 아이고 죽겠다. 좋아! 말이 텅을 부셔버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너희 큰일 났다 이제! 팍! 내 녀석이 최후를 알리는 단차가 될 것이다! 너는 큰일 났어. 아주 큰일 났어. 팍! 말이 텅! 한 대 더! 돌리고, 돌리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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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지. 이래도 안 죽네, 이런 수가. 잠깐만. 이대로 끝마칠 수 없어. 이러지 마. 천천히 해. 잘 왔다. 생약을 먹다가 내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약은 잘 생각해서 먹으라는 의미에서 생약인 것 같아. 잘 생각해서 먹으세요, 생명의 약. 냠! 예스! 자, 이렇게 말이지요. 어때? 나쁘지 않지? 장풍! 그렇군. 지금 다 초긴장 상태예요. 그렇지! 너 큰일 났다 이제! 넌 큰일 났어! 넌 이미 산태우가 아니야! 그렇지! 와, 말도 안 돼! 수려 피리 갔다가 투스톤 넣었어요. 와, 나 잘 때렸구나. 정말 간단하군. 드디어 우리들의 복수가 완료되었다. 우리들은 승리를 쟁취했다. 정말로 간단하구만. 언터치 승리하였소이다. 나이스. 바라밤. 이술에 타고 정말 극적으로. 와, 이술에도 초반에 탔는데 우리 정말 잘했다, 그죠? 초반 이술에였는데 우리가 다 이거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으니까. 타! 왜 이렇게 아까 나 때렸어요, 드래곤 씨? 타! 왜 때렸어, 해본님?
큰일 나고 싶구만. 이걸 다 피하다니 자네가 최초야. 응? 4전 1승 3패. 아, 노노노노노. 4전 2승 2패.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성공률입니다. 우리는 만족할 필요가 있어. 만족이요. IHB님 안녕하십니까? 토라 X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일단은 보수는 아직까지는 꾸죠. 어? 오, 정말 꾸죠. 봐봐야지. IHB군요. IHBC 쌀이맨 눈이 나빴어. 생각해보니까 무기밴 룰 말인데요. 만약에 룰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게임 시작 자체를 허용치 않겠지. 그러니까 요판 다음부터는 밴게임이라는 조금 특이한 멀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게임. 벌칙이고 나발이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룰에 어긋나는 무기를 꺼내 들면은 무기 바꾸세요 하면 되니까 말 끝까지 안 들으면 강퇴하면 되고. 응. 무기 밴 게임이 뭐예요?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파티 모집을 끝 마치고. 자, 지금 정말로 하드코어했던 수렵이다. 태오만 3번 잡았는데 2번 패하고 좌우지간 마지막에 이겼으니까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나이스. 씨랑 용서슴 치는 힘님, 드래곤 마스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으니까 저는 두 번째 파티를 위해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티 시작. 방송국에 있는 제 글을 띄워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파티다. 시작해볼까요, 여러분?